네. 조선주, 그쵸. 자, 삼성중공업, 현대미포조선, 대우조선해양입니다. 조선과 해운주들은 뭐 좀 뭐랄까요? 겹경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수주도 있고,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 이슈도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기도 했고. 네. 근데 우선 이 수에즈 운하 이슈는 해운주한테는 악재죠. 악재가 될 수 있겠고, 네. 이 조선주들한테는 네. 우선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선사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쪽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한테의 어떤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한테는 수혜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조선업종이 이런 수혜주 운하의 운항 중단에 대한 부분이 이걸로 이슈가 아니라 최근에 이 대형사들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일어나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주 운하는 저는 그 어떤 주가의 보탬이 되는 단기 호재. 라고 그쵸? 좀 판단이 되고 있고. 모멘텀 정도죠? 네네. 예.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실적으로 뭐 연결이 된다는 부분은 지금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, 하지만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우선 해운 업종이 그 전에 BDI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증권가나 어떤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BDI 지수 때문에 주가가 좀 해운주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주량이나 뭐 이런 다른 그 해운에 대한 뭐 선행 지표 같은 경우 그 부분을 BDI 지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간 좀 고평가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 수에즈 운하가 터졌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 터지면서 또 유가, 연료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해운 업체들한테 보험료도 인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이 차익실현 부분이 나와주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랄까요? 아, 그렇죠. 근데 그전에 네. 약간의 좀 이런 말씀드렸던 우려감이 하나 둘씩 쌓였지만은 주가 잘 간 거잖아요. 뭐 잘 가면 좋죠. 잘 가면 좋은데 언제 한번 이런 그 악재가 나왔을 때 다른 업종 대비해서 취약하다. 예, 차익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그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던 상황이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해운 업종에 대한 접근보다도 당연히 이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최근에 수주가 크게 뭐 재파까지 터지면서 네.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이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은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어떤 다른 이벤트 없는 이벤트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 그나마 좀 조선업 대형사 선사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1월 달과 2월 달에 그 신규 그 누적 신규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억 달러 육박하거든요. 이 작년 대비해서 이 3배 이상 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,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어떤 그, 뭐, 조선업종은 수주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잡히진 않거든요. 네. 뭐, 1분기에 대한 실적보다도 이 올해 하반기 때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크게 하고, 이 부분을 이제 주가에 미리 좀 당기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제가 맞아요. 보더라도 이제 그 조선업종 안에서의 긍정 탑픽을 고른다고 한다면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겠습니다.